김실에서 그게 해놓으면 애들이 역할극을 할 때 신나요. 요즘 애들 코드가 생소리 크게 들어요? 네? 그냥 김실에서 그게 해놓으면 선생님 마우스 할 때 신나요. 요즘 애들 코드가 요즘 새로운 막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외로워하는 기업들이 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조심해야 되는 게 망하는 회사 부지기수로 나오는 그런 콘텐츠 축적이야.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안 막아야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맛있는 식사도 하나 하시고, 네. 와서 일찍
오셨어요. 이제 준비하시고 그래서 학교가 올라오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좋고 네. 선생님이 강의하기 전에 항상 미리 오셔서 그 학교가 어떤 분이고 몇 명이고 그런 거를 다 들어야 강의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15년 전부터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네,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명퇴를 하셨는데 이번 수요일 날 아시죠? 학부모 줌으로 강의하시는 거 네. 저희 보훈여중 수복 중 15분 저희 한 15 그 다음에 보훈여중 해서 새 학교를 제가 같이 하자 그래서 그래서 30, 40분이 접속을 하실 거예요. 3학년 번호입니다. 그날 들어오시면 제가 호스트니까 10시에 들어오시면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중간 동안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 낯선 분위기인데 이렇게 선생님들 기운찬 학교가 별로 없는데 정말 힘이 들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이면 어느 중학교를 갔는데 거기 전학공이라 굉장히 여리가 있는 신규 저경교 선생님이 있는데 정말 까먹었죠. 제 강의에 이렇게 좋은 분들 안 계셨거든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야. 선생님들도 사실 힘드시죠. 그죠? 네. 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저는 제가 요즘 약초를 좀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은퇴하고서 제일 재밌는 게 약초하러 다니는데 이 선생님들 올해 좀 보약을 좀 드셔야 돼. 왜 드셔야 되냐면 이 변화라고 하는 건 다 스트레스예요. 좋은 것도 스트레스. 결혼, 이사, 이 큰 병수로 이사 갔다. 그것도 스트레스라는데 이게 배우자의 소멸이 스트레스가 100이랍니다. 그런데 한 해에 300이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그 스트레스 지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50? 100이 넘죠. 그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돼. 예민하게 감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약은 나중에 뭐 병나고 나서 너무 소용이 없죠. 공기 좀 잘 드셔서 약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우리 저는 이제 사부님 약초 사부님이 계셔요. 잘 넣죠. 그분한테 배우고 좋은 약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오늘 제가 선생님들 코로나를 이기는 비방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그 부장님 아니었으면 여기 안 와요. 맞아요. 제가 네이버 지도로 위원 지금 취해요. 세상에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야. 대중교통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차가 없어요. 막걸리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안 합니다. 막걸리 킥보드도 안 타, 자전거도 안 타. 왜 음주에 다 걸려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음주도 보는 괜찮아. 네, 그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해주셨어요. 오성역까지 미경 쌤 화이팅. 저 덕분에 지다. 제가 늦게 왔어요. 중국들 그 우선 그런 중요한 거 무슨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 안 올 걸 왔다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강의 파워포인트를 다 드릴 거예요. 원고 파일을 드리니까. 이 충북, 충청북도 내륙 저 보기 정말 힘들어. 차가 없어. 차가 없어.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셔. 저작권 프리. 진짜 이거 오늘 들어보시면 이거 심오하지 않을 쉽습니다. 강의하는 모습도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갈무리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선생님들한테 또 부장님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그거 보아감이죠. 여기서는 자기 학교에서 강의해봐야 강사료를 못 받아요. 다른 학교 가야 돼. 선생님들 여기 3년 근무하시고 다른 학교로 가시지 그럼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 나도 재밌어. 초대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퇴임 후에도 이렇게 멀쩡하게 자기 마누라한테 돈 손 벌리지 않고 이게 인기 좋아요. 그리고 가장 이게 이제 교사 연수는 레드 오션 빨간 바다. 근데 학부모 연수는 이제 블루 오션. 그러니까 토요일 날 들어오셔서 선생님들 보시고 그걸 가르치고 보셔. 그러면 이게 집에서 앉아서 돈 줘. 줌 때문에. 근데 이 줌이 일단 한번 열린 문이기 때문에 학부모 연수는 줌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이미 마을 학교들은 줌 연수 도미니언. 왜냐? 굳이 뭐 바쁜 우리 직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네. 굉장히 큰 성과. 오늘 피곤하면 조셔도 돼. 그런데 그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라고 해서 세컨드 퍼스트 라이프 이후에 세컨드 라이프에서도 롱런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카톡 여기 보시면 맨 아래 카톡 아이디가 있죠? ICTSONG 여기다가 선생님 저한테 카톡 아이디 찾으셔서 보내주시면 애프터 서비스 다 모아서 선생님들 단톡방 모아서 최신 정보. 저는 단톡방에 한 200개 씁니다. 연수 가면 그냥 안 끌려요. 선생님이 끝까지 도와드리죠. 근데 저는 최신 대한민국의 최신 정보를 다 모아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그걸 중요한 정보들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것도 꼭 해주시고 오늘 낯설 여기 애들은 별로 낯설지 않다네.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가정학교에 갔을 때 대비해서 간단하게 이게 낯선 행동 도표예요. 상품에 의해는 맞추시는 상품 드립니다. 이런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 이건 뭐에 쓰는 거냐? 저는 학급 비품을 이런 걸 만들어요. 학급 비품함. 그래서 니네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에 있다. 그런 걸 돈 안 드리고 좀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 지네들 뭐 토요학급 밀리고 필요하면 집에 안 가서 교실이나 하면서 이런 편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상품. 쓰레기 그 책상에 딱 미니 피자. 이렇게 시험관도 불렀는데 미술선생님 방에 그 방에 탁이 하나씩 붙어있는 거야.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 자기네는 청소 시간이 따로 없대. 그냥 자기 책상에 책임지고 파는 거야. 이야, 그 지하한테 좋다.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까? 말로 먹는 청소 시간. 청소 감독 안 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다이소! 다이소라고 저 안 했어요? 또 상품으로 그리고 1교시 끝나면 보시면서 이게 날로 먹은 당이 얘들 덕분에 당을 날로 먹었어요. 1인 역할 역할 주고 또 동료 평가해 5점짜리 그래서 점수 높은 생활기 높고 인력도 높고 요거는 지각 때문에 고민. 저도 지각 빠른 생활을 35년 중에 한 25년 정도 지각 때문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각을 체크하지 않고 일찍 온 애를 체크한 거야. 자습 시간에 도착해야 돼. 걔네들 꼽아. 그래서 70% 이상 자습 시간에 오면 또 생활이 없게 입력해줘. 3월에 자유자습 시간. 이거는 칭찬 스티커. 이따 보시면서 요건 수행성. 네. 자,
그 미 7번 송 여기 선생님들 그 오케스트라 하신다는데요 전 3학년 중3 애들 데리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이 11곡을 오케스트라 이거 어려운 곡 하나도 없어요 다 동요예요 이거를 애들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하면서 신바람 막 해서 막 중3 애들 끝나고 나서 영상도 찍고 막 반별로 경연대회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신바람 나는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어떻다. 이건 전부 제가 작사해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네. 네. 왜 창의적이냐? 잘 놀면 창의력이 생겨요. 전 본인 스스로 놀이의 달인입니다. 혼자 놀기의 달인입니다. 낯선 행동이 이렇게 여섯 가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6대 낯선 행동이 있다. 입떴다, 당장 땡자. 같이. 시작. 입떴다, 당장 땡. 당장 땡. 자, 끼는 무엇에 줄인 말일까요? 유리자루를 드립니다. 끼리끼리 땡. 수업 중 낯선 행동.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던 나설이는 빠른 걸까요? 딱 네? 나설이만 빵따 딱 첫 글자 초성인데 빵 아니고 세 글자 까지 딱 좋은 글자 오늘 개똥 탔어 이야 개똥 탔어 네? 따진다. 요즘에 이렇게 따진다. 따져, 맞아. 따져. 수행 점수 1점 가지고 따져. 그건 뭐냐? 네. 방향. 방향. 아우. 우와. 이번 상품 좀 특이한 거. 어머. 네. 아, 근데 제가 그걸 쓰고 이게 수업하면 애들이 잘 이게 무슨 애쓴다 머리는 허해가지고 웃기려고 애쓰시네 애들이 그래서 저랑 잘 안 싸워요 불쌍한 사람하고 치근 지시는 일반은 좀 웃겨져요 요즘 애들은 최신 정보를 제가 저는 애들하고 워낙 소통을 하니까 카톡으로도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아 정보에 따르면 애들이 아침에 학교에 와서 시간표 보고 잘 시간을 공부가 오늘은 2교시 가봅시다 낙점 그러면 컨디션 조절해야 애들이 그 시간에 자기 일이 그래서 쉬는 시간에 보세요. 무기력한지. 그래요. 주변을 걷지 않다. 아. 방해. 그 다음에? 잠자기? 그 다음에? 땡땡. 선생님들 그 온라인 수업 하실 때 주로 뭘 이용하시나요? 프로그램 저희 줌 줌으로 하시고 줌으로 한 거 다 녹화하셨나요? 몇 개만 그냥 녹화하세요 그리고 올려놓는 거야 그 내년에 또 써먹어야지 거꾸로 교실 별거예요? 올해 자기가 한 거를 내년에 또 써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진지한 게 탈이야. 늘 진지해. 그러니까 지쳐. 날로 먹어야 돼. 코로나는 정말
여기 저거 여기 돌봄 치유기들 카페 저는 이걸 수업했어요. 이게 파워포인트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애들이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카톡방에 가서 얘들아 오늘 수업할 거다 주소 뭐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끝나면 오늘 수업한 건데 그 심리학자들이 기억이 가장 오래가는데 그날 복습한 것 같더라. 다시 한번 볼래? 미리 보기 본 수업 다시 보기 같은 거야. 근데 파워포인트 애들 들려 봤나요? 애들 받는 거 애들 짜증 납니다. 쉽지 않아. 그렇지. 글씨를 키우면 되잖아요. 그죠? 보이죠? 글씨를 키우면. 쉽게.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써먹잖아. 업데이트 하셔야죠. 여기 이게 좀, 근데 이 파워포인트를 그냥 써먹는 방법. 파워포인트를 뭐로 찾아가? 이미지를 찾아가. 파워포인트 올려봐봐야 제가 해보니까 애들이 안 내려와. 내려봤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전환시켜서 여기다 쫙 올려놓는 그리고 여기서 자, 아 이 책을 집필하는 번역하기 번역한 번역했는데 훌륭한 경사는 무엇이 올려놓은 책이 훌륭한 경장은 무엇이다 근데 별로 안 팔릴 것 같아요. 이걸 교사로 바꿔서 실제 내용이 똑같아요. 두 권의 책이 이분이 교사 출신 교장이거든요. 근데 교장이 책을 썼어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교사 리더십인데 제가 보면서 얘가 저의 막걸리가 그렇지 안주까지는 안 되는데 첫 번째 초성기. 여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돼. 우리나라에는 교사 리더십 연구를 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가 있다. 불과 2010년까지도 이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뭐? 책 뒤에? 네. 뒤에 누가 하셨지? 책 정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 나머지 책은 답을 이렇게 나와요. 오 신기하다. 신기는 무슨 어떻게 해서 저게 답이 톡 튀어나올까요? 참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 아니에요? 아주 쉬운 기술입니다. 미리 써놨으니까 됐지. 미리 글씨 미리 써놨어. 근데 어떻게 써놨길래 답이 이렇게 나오냐. 파란색 인쇄가요. 선생님 기회 탔어. 오늘 직접 뭐 간식 내야죠.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있는데. 나도 좀 바꿨다. 미리 써놨어도 되는데. 이게 글씨를 힘들어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막 좋은 거야. 근데 휴대폰에서는요, 이걸 누르면 답이 나와요. 더 재밌어. 와, 그래서 온라인 수업 걱정할 거 없다. 저는 실제로 이걸 수업을 본문 붙여놓고 이미지 갖다 집안에 집어넣고 해마다 써먹을 수 있지. 교과서 몇 년 더 써먹잖아요. 내년 또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좋아. 아, 진지해서 타도. 네, 최범이 형. 또. 근데 요거는 제가 분류한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 행동인데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책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애들이 알고 보니. 그만그만한 사정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건 교사가 너무 갑질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아픔이 있어. 그
그날로만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미생동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 낯선 행동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해서 낯선 행동이란 말은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몇 가지 있어요. 영어도 있어요. 호모 멘토스. 인간은 멘토하는 동물. 누구든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몫이다. 이리미도, 학교 이리미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더 심한. 근데 수업방이라 수업방이보다 왜 잠자는 것이 더 위험한 낯선 행동일까? 여기 오늘 강의 피크. 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밤에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인가? 오늘 강의. 이건 제가 분량 보고, 이거는 드라이커스라는 심리학자. 무려 1930년대에 이걸 분류했어요. 1930년대, 90년대. 우리가 얼마나 교사 리더십에 대해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체벌이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능해. 나와 이 그때 대표님 나와 이 새끼야. 솔직히 수학생이 엄청 때리고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퇴직금이 나가. 아동학대 그 고소가 나면 내 퇴직금은 소중. 선생님도 체벌 경험이 있으세요? 어, 됐습니다. 89년까지. 그때는 왜 선배님들이 그런 걸 가르쳐 줬을까요?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었죠. 그죠? 네. 나와. 우리 저가 배운 걸 여기 돌려가지고 여기 때. 정확한 각도. 그렇게. 근데 드라이커스가 아이들이 낯설는 건 잘못된 목적입니다. 뭘 걸고 싶어? 관심 쓰고 싶어. 근데 거기에 실패하면 센처. 거기에 실패하면 반가품을 시도하고 복수전을. 근데 최근에 제 평생 이런 딱 한 명 봤어요. 책에도 나와있어요. 책에 보시면 평생 의도적으로 수업을 공격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공격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와요. 도망쳐. 현실로부터 도피. 진작에 알았으면 분식의 절집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적절한 사례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여성 선생님들이 특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저 새끼는 참 치사합니다. 쌤 선생님한테는 찌푸러지도 못하는 거, 내 속에만 지랄. 그런 고민을 하시죠? 네. 제가 그렇게 교실마다 들어가서 물어봤어. 야, 저 꽃기, 저 꽃기 오잖아. 꽃기 와. 꽃기 와. 야, 저 어떤 수업 지랄에 끼니? 그랬더니, 물어봤어. 1반, 2반, 3반. 애들이 보기에 모성을 느끼는 선생님에게만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모성. 또 남자 선생님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부성을 느끼면 그 선생님은 관심 받고 싶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낯선 행동을 다루는 3대 요령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할 때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 못 본 척 하자. 못 본 척. 왜냐하면 애들은 거의 상습적이야. 늘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주변 애들이 신물이나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끼어 선생님이 다 끼면 안 돼. 이거는 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는 거예요?
한 챕터가 리더십의 한 챕터. 1번 리더는 뭐 해야 된다? 모른 척하는 솜씨가 있어. 손 기술이가 낯설은 건 가끔은 가장 중요한 게 모두를 잘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여름에 깜빡 입고 이제 선풍기 안 켜놓고 이제 무슨 볼일 때문에 교실에 선풍기가 켜져 있어. 근데 교감 선생님이 메신저로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반. 선풍기 터졌습니다. 이러면 이 교감 선생님은 리더십이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야? 없는 분이야. 뭐 해야 돼? 못 본 척하는 솜씨가. 그게 리더십의 첫 번째. 못난 행동을 자꾸 들여다봐 안 돼. 천천히 바쁠 때 있지.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잖아. 내가 이렇게 뛰어들고 그러는데, 선생님, 못 들은 척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서, 선생님, 왜 나눈 말 시켜줘? 이러면서, 옛날 같은, 뭐야, 새끼야? 내가 친구야, 인마?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또 욕도 못 해. 아,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실효적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데, 이거는 친해한 간병인, 치매 간병인들 거기서 나오는 말이야. 치매 환자하고 옳고 그름과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안 된다. 그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치매 환자가 아닌 거지. 애들도 환자다 하자. 환자죠? 이거 알고 보면 결국 이 낯선 행동 중에 이 낯선 행동이 다 무엇에서 비롯됐더라? 자존감? 이응입니다. 외로움? 우울감? 우울감을 비롯됐더라. 슬퍼. 애들 슬퍼. 근데 우울한 애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더 우울한 쪽이 이기냐. 진짜요? 어느 여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이 더 우울하지? 그 필승이야. 이번에 3개월을 자네가 있었어요. 3, 4, 5, 4개월을 잡고. 잡는데 얘가 그 선생님 앞에서 길을 못 펴. 왜 그럴까? 그 선생님이 사사건건 따져. 못 이겨, 못 이겨. 그렇게 살려고 교직에 들어오지는 억울하지. 이걸 적당히, 뭐, 뭐라고, 아, 뭐라고 그랬어? 못 들었네. 눈 처음 터져. 그래서, 선생님,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네. 시작! 아, 그래서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네. 딴 생각한 얘기 못 들었네. 미천 맞아야 돼. 교사는 착하면 교사 자격이 없어. 같이 놀아야 돼. 그렇지. 저를 타줘야 돼. 아, 그랬어? 선생님, 딴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 달인이 돼서 집사람이나 전화. 우리가 치유적 상처받잖아.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금방 까먹으시고. 세 번째는 36개 불행나. 내가 그런데 뭐 여기 거짓말 30 뭐 못 들었는데요. 근데. 선생님 말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네 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주행나지 30. 정신이 뭘 놓고 왔는데 너무 가까웠게 그러든지 같이 하는 얘기 할까? 그러면 애가 쫓아와요? 쫓아오고 바로 능청아 저희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머니께서 어느 날 폭발하시는 날이
일몰주무군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일몰주무군. 어떤 날 막 목 깨는 게 아시는 거야. 그럴 때는 한신이 이렇게 줄이면 그래서 신발을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인데 정말 1층 사기를 잘했어. 베란다를 통해서 문을 잡고 우리 방 외방 문을 잠그고 베란다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갔어. 그 집 근처 종로 빈대 떠서 소고기 뭐 이런 데 가서 먹고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나와 여기 있어 집사는 오늘 지금 어디 또 만나 와 한참 죽이다 보고 주무시는 거지. 이게 치매 환자를 다루는 상대 비위인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선생님한테 했더니 집사는 배꼽을 잡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 대하는 거랑 똑같네. 못 들은 척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그래도 안 돼. 절대로 하시려 더는 안 되는 게 교실에서 애하고 싸워. 맞아요. 그건 이길 수가 없어. 애들이 쪽팔리게. 어? 아 당신하고 나는 1년이지만 애들하고는 평생 같이 사는데 이 동네에서 쪽팔리게 선생님한테 쳐. 그럼 그 끝까지 물건 늘어지. 찍으셔도 돼요. 치유적 거짓말이지 영어예요 영어. 그래도 큐티 필링인데 저도 처음 들어. 끼어들 그리고 또 익살스럽게 좀 정색하면 저요. 능글맞아. 어떤 여성들이 그 너한테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여기서 유연해지기야. 너 왜 관심 받고 싶어? 일단은 고개를 살짝 얼짱맞게 돌리면서 시작. 너 왜 관심 받고 싶어? 어떻게 이거 안 돼? 연기 안 돼. 선생님 빨리 연기하세요. 근데 한 번은 특수반이 통합반이죠. 통합반이라 애들이 막 애들이 좋아하는 건 수업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가 자꾸 질문하니까 애한테 막 먹이를 줬어. 뭐 진짜 뜻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 앞으로 질문할 때 질문하기 전에 속으로 다섯 가지만 세고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못해. 왜? 다섯 세다가 질문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유연하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는 착하면 안 된다. 왜냐면 계속 낯선 행동을 지나해오거든. 또 한 번 정말 ADHD 나요. 얘네들은 문제요. 생각하면 입 밖으로 나와있어요. 그걸 이정도로 이용한 거예요. 질문이 참 창의적이다. 수첩에다 좀 적어줘. 그리고 수첩을 한번 찾아줘. 질문을 안 해. 네. 적을래도 안 하고 까먹고. 이렇게 여유 있게. 진작에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오늘부터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 가지고 이 충북에 전파를 해주시오. 실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떠드는 아이 다루는 비기라고 비기라고 비서님 옆에 계세요. 계세요. 아, 거기 계세요. 거기 앉아 계세요. 얼굴 안 나오지? 저요? 얼굴. 아니, 뭐. 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지나갔어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다가 계속 하고 있네? 네, 되고 있네. 아, 되고 있구나. 나 얼굴 보였어. 큰일 났다. 네, 좋겠다. 사실?
거기 다 파워포인트 있거든요. 내일 받으셔가지고 네 방마다 ADHD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6 내지 전 세계 6 내지 9%가 ADHD. 그러면 20명 잡으면 한두 명, 30명 잡으면 두세 명. 얘네들을 다루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요. ADHD를 다루지 못하는. 근데 얘네들이 왜 떠들고 뛰어들고 그러냐? 관심받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뛰어들어. 근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선생님들 노트북 교실에 갖고 들어가시죠. 있어요. 교실 있어요? 기사가 데스크 탑이 있어요. 데스크 탑이 있어? 예. 애들이 고장 안 내켜? 네, 여기 네. 네. 착하다. 아니,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이거 해도 되는데. 그렇구나. 저는 그 ADHD 넘버원 학생을 컴퓨터 조작 역할을 맡겨요. 그러면 얘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 끌려고 하다가 이제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애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달라져. 그렇게 역할을 주죠. 처음에 나오면 좀 나도 될 거야 아마. 갑자기 막 스타가 된 기분으로 그러면 보리건 빠르면 하나씩 내리세요. 뭐 말을 하려고 뭐 수고 많아 빨리 먹어. 사탕도 내리고 말을 못하게. 전 그렇게 해서 ADHD를 다 한 방울 받아요. 연구하세요. 그리고는 세트에, 녹화 세트에가 컴퓨터 활용 소프트입니다. 이렇게 이 역할 1인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컴퓨터 활용 시입니다. 컴퓨터 활용 수업 등장에 임명하고 생활 기록부 교과 선생님 컴퓨터 활용 수업 등장으로서 수업 시간을 활성적으로 집중하여 원활하고 올리던 수업이 되도록 도움. 이라고 입력하고 출력을 해. 그래서 생활 그 편지봉투에다 넣어줘. 편지봉투에다 넣는 이유는 누구 갖다 보여줘라? 부모님. 부모님이다. 왜냐하면 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생활기록부가 항상 선생님한테 디스당해. 선생님이 뭐라고 써요? 명란 퓨어 하나? 그러면 하나가 없네. 하나 그 다음에 뭐가? 사수 3만원, 수의 3만원. 초등학교 2학년부터 선생님한테 제대로 된 칭찬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런데 생활기록부에 이름도 팀장이야. 그 다음부터 잘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먹을 건 무한히